자, 오늘 적합할 표현은 name입니다. 적합할 동사는 name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이름 대다, 이름을 대다, 이름을 말하다 name입니다. 자, 요거는 세 단어로 통하는 영어 회화에서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말만 해, 이름을 대, you name it, 이름을 대, 그러면 I'll do it, 내가 그걸 할게. 말만 해, 다 해줄게. You name it, I'll do it. 라임이 딱 맞죠? You name it, I'll do it. 이럴 때 and를 집어넣는 것이 정식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and를 안 쓰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You name it, I'll do it. 말만 해, 다 해줄게. 정말 쉽게 OK라는 무미건조한, 무미건조하진 않지만 어쨌든 짧은 표현 대신에 You name it, I'll do it. 얼마나 화통하고 화끈한 답변입니까? 상대방이 부탁할 때 혹은 상대방이 어떤 나한테 부탁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You name it, I'll do it. You name it, you got it. 같은 겁니다. 말만 해, 넌 이미 가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You name it, you got it. You name it, you got it. 이렇게 화끈하게 OK를 화끈하게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you name it, she makes it. 말만 해, 그녀가 다 만들 줄 알아, 다 만들어 줄 거야. 뭐 이게 요리의 상황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요리를 she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you name it, she makes it. 그 다음에 여기 he가 들어가도 되죠. 자, 말만 해, 저 요리사가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는 정말 요리를 잘해. You name it, he makes it. You name it, he does it. He'll do it. 뭐 다 됩니다. 말만 해, 다 해줄게. You name it, you got it.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 name it, I'll do it. You name it, you got it. You name it, she makes it, he makes 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You name it의 의미는 tell me whatever you want.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나에게 말해라. And I'll do it. You got it, he makes it, she makes it.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